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교수로 있는 이정원이라고 하고요. 한국유방암학회 학술이사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과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지 중에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 분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가 마련한 순서입니다. 그 해부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수술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상피내암, 침윤암 차이는 뭔지, 유방암 꼭 수술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방 아파서 왔는데 왜 겨드랑이 임파선을 수술해서 팔 붓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제발 부분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분 수술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어떨 때 전부 다 수술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전부 다 수술하는 경우에 복원을 꼭 해야 될지, 복원을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임파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여성의 유방암이 다른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네, 뭐 굉장히 가슴이 큰 서양 여성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쇄골이 있죠. 빗장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왼쪽편 그림을 보면 이 쇄골 부분까지도 유선 조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두드리면 흉골이라고 하죠. 여기 소리가 나는 뼈가 있는데, 이 뼈의 바로 옆부분에도 여성의 유방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점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점을 쳐져 있는 부분들이 보통 여성들이 생각하시는, 아, 내가 프레지어로 가리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조직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Y 아래선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밑에도 유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쇄골 바로 밑에서도 유방암이 생기고요. 어떤 경우는 이 브리지 와이어 선 밑에서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 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속 들어간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유를 물려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유두를 꾹 짜보거나 이제 유축기를 써보면 수도꼭지가 있고 샤워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는 물을 틀면 한 갈래로 콸콸 나오겠죠. 근데 샤워꼭지는 물을 틀면 샤워꼭지에서 찌익 이렇게 물이 여러 갈래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유두는 샤워꼭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빨간 이렇게 뿌리, 나무 뿌리처럼 이 퍼져 있는 거 있죠. 뭐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초록색, 여기는 좀 푸른색, 여기 노란색도 있고 여기 밑에 빨간색이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부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하나의 나무 뿌리가 모유를 길어다가, 자, 송글 이렇게 맺도록 하는 단위인데, 한쪽 가슴에만 15개 내지 25개의 나무 뿌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뿌리에 여기가 탈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탈이 났습니다. 그러면 두 개 났지만 한 뿌리가 탈이 난 거죠. 이럴 때는 나무 뿌리 한 뿌리만 떼어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뿌리가 탈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 뚝 떨어져서 초록색 뿌리가 또 탈이 났습니다. 그러면 두 뿌리를 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똑같은 두 곳에서 생겼지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분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가슴 속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혈관은 아시다시피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혈관은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 림프가 뭔가요?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듣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운동장에서 쫙 놀다가 쫙 넘어지면 팔꿈치 까지고 무릎 까지고 했을 때 처음에 피가 나죠. 빨간 피가 납니다. 그 다음에 피가 멎으면 뭐가 나던가요? 진물 나죠. 그 진물은 우리 몸에 있는 물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 몸에 돌아야 되는 물이거든요. 그게 조직액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하는, 그러니까 빨간 혈액이 아니고 적혈구가 포함된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맑은 림파액, 이런 게 림프관으로 도는데,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100이라는 피를 동맥, 뭐 이렇게 뿜어냈다면 90 정도는 정맥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는 림프관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림프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림프절 사이사이에 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림프관이라고 하는 건 림프관과 림프절을 합친 개념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그물처럼 복잡한 구조로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은 실제로
1mm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가장 큰 림프관도 5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은 눈에 찾기가 림프관은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림프절을 찾는다. 뭐 보통 파달 크기 정도 됩니다. 게다가 유방은 사람마다 다르죠. 이 그림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처럼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술하면 좋을까가 사람마다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상피니암과 침유암 차이를 잠깐 짚고 지나갑시다. 아까 여기 나무 뿌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뿌리가 뭐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끄트머리에 올록볼록 올록볼록 뭐 달린 거 있죠. 바로 이 올록볼록 달린 건데요. 이거는 작은 이파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작은 이파리, 소엽입니다. 그런 소엽에서 모유를 만들어낸다고 치면, 모유를 올록볼록 여기 끄트머리에서 만들어내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운반을 해서 여기서 송극을 맺히게 돼요. 근데 이 모유를 운반하는 파이프가 있겠죠? 이걸 바로 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유방암은 90%쯤이 유관에서 생긴다고 해요. 근데 유관에서 생긴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 파이프 안에서 생기겠죠. 근데 파이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걸 기저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저막이라고 되어 있죠. 상상을 하시기를 땅속을 흐르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는 플라스틱 파이프일 수도 있고 뭐 구리로 된 파이프일 수도 있겠죠. 그 파이프가 둘러싸고 있는 게 기저막이에요. 그리고 그 파이프 안은 유관을 이루는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안이 뭔가가 탈이 나서 부식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터지지 않았겠죠. 그 안에서만 부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테고, 그로부터는 물이 새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 발전하는 방향이 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 안에 파이프에 녹을 아직까지 뚫고 가진 않았어요. 이런 거는 유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저막을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에 상피내암, 연기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이프가 터졌어요. 안 좋은 것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안 좋은 것들이 새어나간다는 얘기는 림프관 속으로 쏙 들어가서 몸딴데 가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얘가 어딘가에 쏙그 떠내려간 걸 찾아 나서야 된다. 걔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스며든 암, 그걸 침유암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 거죠. 유방암 수술하기 싫어요. 이런 말씀, 저는 참 그럴 땐 자괴감을 느끼곤 하죠. 유방암, 저 수술하는 의사인데 저한테 와서 수술하기 싫어요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기부터 4기까지 암은 파이프가 터져서 스며나갔어요. 스며들었어요. 딴 데로 떠내려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새는 파이프, 그 자리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게 부분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미 딴 데로 둥 떠내려간 암세포들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분 치료로만 잡을 수 있을까요? 전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는 부분 치료와 전신 치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재발도 부분 재발과 전신 재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면, 부분 치료는 수술을 하는 방법과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치료는 말 그대로 약이 들어가서 온몸에 돌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약을 흘려넣었다? 항암 치료. 이걸 항암 화학 요법이라고 하죠. 약을 먹든가 주사를 맞든가 이런 거는 항암 호르몬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허투루 있는 경우에는 표적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분을 치료하는 수술, 그리고 그 부분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부분 치료에 속하고, 약을 쓴 이건 전신 치료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드랑이 수술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새어 나갑니다. 새어 나가면 혈관이라든가 림프관을 뽕 뚫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혈관을 따라서 둥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림프관을 따라서 떠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혈관을 따라서 떠내려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혈관을 따라서 떠내려가면 눈에 안 보이는 혈관, 뭐, 둥 따라서 심장으로 갈 테고, 심장은 눈, 코, 입이 있나요? 그냥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들어온 암세포, 퓽, 딴 데로 보내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는데, 그걸 혈액 속에 떠다니는 건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림프관을 말씀드리기를 아주 가느다란데, 그러다 보면 파달쯤 되는 림프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림프절에 걸려있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하시기를 고속도로를 막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차는 사실 저 차가 어디 있는지 몇 번인지 잘안 보이잖아요, 번호판도.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멈춰 서 있으면 그때 고속도로를 막 조사를 하면 이 차가 여기 와 있었네?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네? 이걸 림프관과 림프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심유남은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어요. 얘들이 딴 데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1cm쯤 되는 암, 그리고 아니면 2cm, 3cm, 5cm, 5cm보다 더 이런 암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당연히 다르겠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겨드랑이에 안가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뭐 반드시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따라서 벌써 딴 데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혈관을 따라서 간건 어차피 못 찾기 때문에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에 가있지 않아요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딴 데로 가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네 이렇게 되는 거고,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에 뭐한 10개쯤 가있네 이러면 아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혈관을 따라서 딴 데로 갔을 가능성도 높겠구나, 그러니까 재발할 가능성도 다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에 몇 개나 가 있나 이걸 복합해서 병기를 결정합니다. 병기라고 하는 거는 이 병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 병의 진행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4기가 좀 나누고 뭐 2기는 둘로 쪼개고 3기는 3개로 쪼개고, 그래서 뭐 다르게 봅니다만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8판으로 바뀌었어요. 8번째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암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 천천히 크는 암이야? 아니면 홀투가 나오는 암이야? 그래서 홀투가 나왔는데 거기에 표적 치료를 한 암이야? 아니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기수가 좀 달라집니다. 좀더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겨드랑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병기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충 보시면 요게 이제 그래도 제일 최근이니까요. 상피네 암이 우리나라에서 한15% 정도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 제가 100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중에 15분 정도는 상피네 암인 겁니다. 그리고 1기, 여기가 2기예요. 근데 2기는 여기 요만큼 정도는 겨드랑이에 가 있는 분들이고 요만큼 겨드랑이에 안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저를 만나게 되시는 유방암 하는 분들 중에 4사람 중에 3명 정도는 겨드랑이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나머지 겨드랑이에 전이가 되어 있는 분들이 요 정도를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의 유방암 병기 분포는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서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경우가 병기가 더 높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병기가 높다는 얘기는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서 딴 데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작은 혹이 3개가 있습니다. 뭐 1cm라고 치면 합이 3cm네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편에 있는 얘는 예를 들면 2cm짜리 혹이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거 합이 3cm네. 그래서 이쪽이 왼쪽 편이 저 병기가 더 높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암이 있으니까 이 암이 딴 데로 갔을 가능성이 더 높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경우가 병기가 더 높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부분 수술하기가 더 쉬울까요? 오른쪽 편은 부분 수술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어떻게 없애면 돼요. 그런데 왼쪽 편의 경우에는 크기는 작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왼쪽 편의 경우는 아쉽지만 부분 수술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병기가 더 높더라도 부분 수술을 할수 있는 거고, 병기가 낮더라도 부분 수술을 못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는 상피내암인데 가슴 전부 다 수술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상피내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치료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정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치료의 방법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1기와 2기 비, 뭐 2기 후기란 얘기죠. 치료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홀투가 음성인 경우, 이럴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유방암이 좀 천천히 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헐투는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항암 치료도 하고 헐투 수용체도 있으니까 표적 치료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면, 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니까 좋은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헐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 헐투 표적 치료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재발을 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이러이런 특징이 있는 유방암이 있으니까 이 의사 양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커? 겨드랑이 림프절 몇 개나 갔어? 이거 하고 유방암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얼마 전에 진료실에 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헐투가 있으니까 분명히 나쁜 암일 것 같대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헐투가 양성이긴 했는데 5mm도 안 되는 유방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mm보다 더 작은 그런 경우는 항암 치료, 표적 치료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치료합시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치료하자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약간의 문제는 조금 더라는 게요. 내가 이 방법을 택했을 때랑 택하지 않았을 때가 예를 들어 뭐 20%씩 차이가 난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택했을 때와 저 방법을 택했을 때가 두 배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1% 재발하고 저렇게 하면 2% 재발해. 그래서 두 배가 차이나. 그러면 차이가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치료하는 게더 좋아라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그럼 나한테 얼마나 득이 돼? 라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게 확실히 차이가 나기는 할까? 그거를 조금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과 전부 수술하는 경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저는 유방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옛날에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외과 의사 그러면 뭐 꿰매고 뭐뼈 접골하고 뭐 이렇게 뼈 부러지면 뼈 맞추고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내과 그러면 이제 약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뭐 원시 시대 때 예를 들어 토끼를 잡으러 원시인이 뛰어가다가 돌도끼를 들고 막 뛰어갔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른 다음에 정강이가 이렇게 찢어졌다고 칩시다. 거기에 쑥 나물 이런 거 이제 약초를 대는 사람들은 내과 의사였을 거고요. 약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야, 일로 와봐. 내가 저 얼마 전에 고래 잡은 다음에 그 고래 뼈 가지고 바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내가 꿰매줄게. 이런 사람은 아마 외과 의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담이지만 생각을 해보기를, 원시 시대는 약초부터 바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꿰매든 수술을 하든지 하죠. 그래서 수술은 저는 외과 의사지만 좀약 쓰는 것보다 나중에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어쨌건 여담이었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188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끝나갈 때쯤이에요. 여러분들 마네 모네 그림 그리고 그랬던 시기가 아마 이때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근치적 그러면 근치?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치. 뿌리를 뽑아, 이게 근치잖아요. 뿌리를 뽑는 수술을 했죠. 근데 뿌리를 사람 몸에서 뽑으려면 맨정신에 할수 있나요? 맨정신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는 큰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할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19세기 끝나갈 때쯤 되어서 전신 마취 방법이 개발을 되고, 전신 마취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비로소 수술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변형적 유방전절 제술. 여러분들, 이 수술 나온 거는 6.25 때쯤이에요. 1950년도입니다. 그런데 근치 뿌리를 뽑아. 근데 뿌리 뽑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낌새가 뿌리를 뽑아?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뿌리 뽑아야 되겠어? 조금 덜 뽑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변형적이란 뜻이에요. 조금 덜 한다는 얘기죠. 근데 뿌리를 뽑다고 하나, 조금 덜 뽑으나 결과가 똑같으면 사람 몸 기능 좀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1950년대쯤 나온 게 modified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modific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온건하게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형적 유방전절제술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나는 가슴 수술 다 받았어. 사실 10분이 오시면 그 중에 서너 분은 전부 다 가슴 수술 받으십니다. 가슴 수술 전절제술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 전절제술 받았어. 나는 가슴 수술 다 했어. 이런 분들 중에 요즘 근치적 유방전절제술 받으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변형적 유방전절제술 받고 계십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방보존술. 10분이 저한테 오시면 6분 내지 7분은 유방보존술을 합니다. 유방보존술을 나온 거는 1970년대쯤이에요. 제가 그냥 기억하시기 좋게 새마을운동 짤 때쯤이라고 해놨는데 새마을운동도 좀 오래된 것 같죠. 그런데 이 유방보존술 나온 지가 50년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뿌리를 뽑는 수술이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미국 아저씨인데요. 코수염 만지고 있는 품이 예사롭지 않죠. 이분이 이렇게 수술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덮어가지고 전신 마취, 뭐 옛날에 개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클로로포름 뭐 그런 거 전신 마취 해보셨죠? 해부학 시간에, 아니 이제 해부학 시간은 아니고 과학 시간에.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갈비뼈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갈비뼈 가슴 밑에 갈비뼈 바로 있지 않거든요? 가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있어야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근육을 유방이랑 같이 이렇게 걷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는 이유는 여기 혈관 밑에 있는 림프관을 다 노출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림프절 몽땅 다 제거하고 그랬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 5년 동안 무병 생존율이 40% 이르는 기적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저를 보러 오시는 분의 4분의 3은 4분 중에 3분은 겨드랑이 전이가 없는데 당시에는 반대였대요. 4사람 중에 3사람이 겨드랑이 이미 전이가 있었던 아주 심했던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해야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피부를 많이 없애버리고 나면 여기 피부 이만큼 없애는 거 보이시죠? 그럼 사람은 뭔가 여기 피부를 갖다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띄어다가 피부 이식까지 했던 무시무시한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수술을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했답니다. 자, 그런데 전절제술, 그게 이제 1950년대에 나왔던 수술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절제술, 유방보존술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수술이에요. 이게 쭉 이제 지나보니까 여기 2002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21세기에 발표를 한 거죠. 20년 넘게 전부 다 수술한 경우하고 유방을 보존한 경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존율. 이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수술 받았는데 내가 20년 동안 잘 살아있어? 이걸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존하고 있어? 이 확률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뭐 생존율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부분절제술을 할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부분절제술을 마구마구 아무데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절제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분절제술을 했을 때 그러면 전절제술과 정말 똑같으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아니 생존율이 똑같다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저한테 오셔서 저는 제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분 수술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께 제가 이제 꼭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부분 수술하고 전부 다 수술하고는 재발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발을 유방암에서는 부분 재발과 전신 재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에서 재발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유방암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유방에서 암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닙니다. 유방에서 암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암이 혈관 림프관을 따고 따라서 내몸딴 데로 가서 내가 숨도 잘 쉬고 밥 먹은 거 해독도 잘해야 되고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폐로 전이가 돼서 막 심하게 됐다.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간에 전이가 돼서 내가 먹은 거 해독이 잘안 돼.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늘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유방암이 딴데 가서 생겨서 거기서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딴 데서 재발하는 거. 이게 생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좀더 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재발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전부 다 수술해버리면 여기 남은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가슴에서 재발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전부 다 수술한 거하고 부분 수술한 거하고 20년 지났는데 생존율이 똑같아요. 이러면 처음부터 덥석 전자전수 다 해버리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나는 부분 수술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프가 하나는 바닥으로 기고 있고 여기 이 하얀색 피라미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자, 우리는 이 높은 재발률을 가진 분들을 낮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방사선 치료를 더했더니만 낮춰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분 치료법을 수술과 방사선 치료 두 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분 수술만 하고 방사선 치료를 안 하니까 이만큼 유방암에서 재발을 하는데요. 부분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이만큼 재발할 가능성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방사선 치료도 안 했어, 이러면 세 사람이 재발을 할게, 방사선 치료 했어 하니까 두 사람이 재발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부분 수술한 다음에는 꼭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방사선 치료 저 처음부터 죽어도 받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분과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전부 다 수술하는 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쯤까지 들으시면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여기 입큰 개구리 보이시나요?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요. 이 청계천 광장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의사분들입니다. 의사분들이 핑크 리본 일루미네이션 캠페인 유방암에 대한 의식 향상 고취를 위해서 10월달에 모여서 청계천 광장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여기 입큰 개구리가 잘 보이시지만 여기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 깨시라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복원 재건 이쪽으로 가봅시다. 전부 다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저한테 10분이 오시면 그중에 서너 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4분이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가슴 여기저기에 유방암이 흩어져 있을 때뭐꼭 여기저기가 아니더라도 뚝 떨어져서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반대쪽으로 두 군데가 있다. 뭐 이러면 할수 없이 전부 다 수술을 할까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수술하게 되는 분들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방 동시 복원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험을 해주기 시작했죠. 50%. 그렇게 되면서부터 전부 다 수술하면서 복원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반 가까이 되십니다. 자, 네 사람이 있다고 치면 죄송해요. 다시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 10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10분 중에 6분은 부분 수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4분은 전부 다 수술을 이런저런 이유로 하게 되는데, 그 4분 중에 2분은 동시에 복원을 하고요. 나머지 2분은 동시에 복원을 꼭 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전절제를 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얼핏 듣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시면 복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원. 자, 복원이란 말 자체는 원래대로 돌린다, 복구한다 이런 뜻이죠. 재건,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복원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면 저보고 저 자식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해? 겁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분들도 아마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절대로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시 만들어지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원을 하고 재건을 하는 거는 처음보다 수술할 수밖에 없을 때, 판판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판판하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볼록하게, 봉긋하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 속옷을 휙 입고 나왔을 때, 뭐 브래지어를 휙 했을 때, 뭐 겨울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여름에 나시를 입는다거나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뭐 얇은 블라우스를 입는다거나 했을 때, 이럴 때 크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이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 유두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전부 다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편은 병기는 더 높아요. 그렇지만 부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병기는 낮지만 전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유두를 꼭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유두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제 느끼기도 하셨는데요. 자, 유두를 없애는 경우와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예의 위치입니다. 자, 가장 작은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유두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으면 유두 남겼다가 유두에서 재발하면 어떡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 이렇게 모유가 흐르는 길, 유관에서 90%의 유방암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두 바로 밑에도 모유가 흐르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두까지 모유가 운반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두 바로 밑에 암이 있어요. 이러면 유두를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에서 적어도 한 1, 2cm쯤 좀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유두를 보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거 없고, 가슴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도 유두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떼를 쓰셔서 이 불쌍한 유방외과 의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짚어봅시다. 여기에서 말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수술은 자기가 하고 싶어요. 전절제술을 해서 부분적으로 재발할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 수술을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재발할 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겠지만, 몸 다른 곳, 유방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재발할 가능성은 이미 진단 당시에 몸딴데가 있으면 가 있을 거니까, 전부 다 수술을 해도 항암 치료 받으면 받아야 될 거고, 전신 치료 받으면 받아야 되겠죠. 어쨌건 전부 다 수술을 하고 싶고, 근데 복원은 싫고, 근데 유두는 남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건 떼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두를 남기고 싶은데 가슴이 다 없어져. 이거는 말입니다. 이 텐트를 쳐놨는데요. 텐트를 치면, 천막을 치면 천막에 이렇게 뭘 받쳐놓죠, 이 막대기를. 근데 누가 잘못해서 그 휘다닥 뛰어가다가 막대기를 탁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막대기를 툭 차면 이 텐트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쭈글쭈글쭈글쭈글 땅으로 떨어질까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두를 남겨놓고 속에 뭐를 안 넣어버리면 유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괴로워하는 위치에 갈수 있습니다. 쭈글쭈글해지면서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마 나중에 유두는 없애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술은 하고 싶은데 복원은 싫고 유두는 남기고 싶고,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남는 피부만큼 없애줘야 땅바닥에 텐트가 쭈글쭈글하게 되지 않고
편편하게 될수 있어요. 자,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복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할머니가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네, 할머니들도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옆에 남편이 쫄래쫄래 따라와서 우리 와이프는 젊고 이쁘니까 복원을 꼭 해주세요. 자, 복원하는 게뭐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뭐 자기 가슴입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와이프가 복원하게 이건 와이프가 원하는 거죠. 내가 나서서 내가 돈 대도 되니까 우리 와이프 복원 꼭 해주세요라고 나서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 순한 여성분들 입도 뻥긋 못하고 우리 남편이 하려니까 했다가 완전 고생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젊고 이쁘니까 복원을 꼭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 저희 와이프가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게 남편분들로서는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방 보존술을 하면서 복원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유방 보존술을 하면서 복원해 주세요. 말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대로 복구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수술합니다. 그리고 복원을 할 때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살을 넣거나 아니면 실리콘 임플란트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유방 보존술을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치료가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유방 보존술을 한 다음에 자기살을 부분적으로 채워넣었다. 아니, 자기살 부분적으로 채워놓은 그 살은 무슨 죄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까? 그리고 실리콘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그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말은 이런 분들은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분을 설득하면 좋을지 깍깍 소리가 제 진료실에서 납니다. 복원 재건 시기에 따라서 동시 재건 아까 네 분이 전부 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분 중에 두 분은 동시 재건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머지 두 분은 지연 재건을 하시거나 지연 재건 안 해버리거나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복원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요도도 남기고 피부도 남기고 속에 것만 없앴어요. 그러면 그때 텐트가 쭉 없어지기 전에 얼른 뭐 누가 탁 막대기를 찼는데 다른 나무 막대기라도 받쳐놔야 이 텐트가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시 재건을 하는 게 지연 재건을 하는 것보다는 워낙 미용적으로는 뛰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동시 재건을 한 사람보다 지연 재건을 받은 환자분들이 만족도는 더 높다는 얘기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한번 없어본 사람이 뭐라도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자기 살 넣을 수도 있고 실리콘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는 자가 조직, 뭐 보형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자가라는 게 자기 거죠, 뭐. 그래서 자가 조직은 등살, 뭐 뱃살 뭐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통통한 서양 여성들은 궁뎅이 살,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가 되게 살이 많은 사람은 허벅지 안쪽 살,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은 잘안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등살, 뭐 뱃살 이렇게 되는데 근육을 떼어서 올 수도 있고 근육을 안 떼어서 올 수도 있고 뭐 등등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보형물은 보통 실리콘을 뜻하는데요. 실리콘도 한 번에 넣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 확장기라는 걸 써가지고 그걸 좀 조금씩 나눠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성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심층 논의가 필요하신 대목일 거예요. 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면 어떨까요? 요즘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유방암을 수술 받으신 분 다섯 분 중에 한분 정도가 선행항암 치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리고 수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넣어놨는데요. 유방암은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이 돼요, 안 돼요? 하고요. 허투 수용체가 있어요, 없어요에 따라서 하나가 있어, 없어? 또 하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수학 좀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데 2 곱하기 2, 그래서 네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네 가지가 칼로 자르듯이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너는 초록색, 너는 뭐 노란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성격이 다양한데 그 성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건 항암치료에 듣는 정도가 좀 성격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HER2 양성이에요. 아니면 3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뭐 이럴 때 항암치료를 했을 때좀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항암치료는 암이 뜻밖의 좀 빨리 클때 조금 더잘 듣는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항암치료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R2 양성인 경우에 항암치료를 한다면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게, 그것도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좀더이 암세포를 완전히 없앨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종양이 줄어들어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선행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게 나을 테고, 만약에 줄어들어서 뭐 없어지지는 않고 그냥 여기저기 줄어들고 말았어,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부터 예측이 되면 그런 경우는 선행 항암 치료하기보다는 그냥 뭐 수술 얼른 해버릴까? 그 다음 항암 치료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커지기 때문에 요즘 점점점 선행 항암 치료, 이 선행 항암 치료란 거는 수술보다 우선 시행하는 이런 뜻이죠. 선행되는 항암 치료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모든 경우에 선행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음표 달하는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 항암 치료를 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가 줄어는 드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수박만 했던 게 호두만해졌어요, 이러면 호두만 떼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수박만 했던 암이 수박의 빨간색 부분은 다 없어지는데 까만색 씨앗들은 곳곳에 박혀 있어요, 이러면 결국은 선행암 치료해서 종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수술하는 범위는 처음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까? 이것도 의사들 고민거리긴 한데, 그걸 조금 믿고 따라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같은 분의 팔입니다. 예, 이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무서워하시죠? 이게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떼어내고 나면 이런 일이 오는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것만큼 이런 일이 모든 경우에 다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자, 림프절을 많이 없애면 많이 없앨수록 신경혈관 림프관 손상, 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신경이랑 이런 것들이 다치니까 뭐 운동장애도 올수 있겠죠. 감각신경이 다치니까 팔 안쪽, 특히 이제 그 오른쪽 위팔, 뭐 왼쪽 위팔의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이렇게 되는데요. 감각 이상이 좀올수 있습니다. 누구는 귀뚜라미가 기어다녀요. 누구는 갑자기 서늘한 게뭐 흐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림프 부종 부어오르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유는 림프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림프관 보이지도 않는 거를 주장해서, 이 림프관 림프절이 지 혼자 가나요? 아닙니다. 혈관과 같이 흐르고요. 고속도로 옆에 국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림프절, 림프관이 혈관, 신경 얘들이랑 같이 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림프절 얘를 떼다 보면 혈관도 끊어지고 신경도 다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어느 정도는 피치 못하게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그물처럼 된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감시림프절 생검술인데요. 이 감시림프절 생검술, 유방암에 대해서 처음 도입된 거는 93년, 94년도니까 벌써 한 25년 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옛날 같으면 여기 유방암 있네?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그물처럼 이렇게 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다 수술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혈관 신경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흘러간 게 여기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것만 똑 띄워보자. 이거 여섯 개다 없애지 말고 이것만 없애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암이 왔나 안 왔나를 보고, 여기 휴게소에 암이 오지 않았네, 그러면 다른 휴게소까지 이잡듯이 뒤지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림프절 떼어내서 확인은 하는데 많이 떼어내진 말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림프절 생검술은 두 가지로 합니다. 뭐 색깔을 넣는 물감 주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계학과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걸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찾는데, 어쨌거나 이 방법을 통해서 줄이겠다, 뭐 수술하는 범위를 림프절은 줄이겠다, 이런 방향으로 수술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